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지구라는 먼 행성을 여행했는데 그곳에서 이상한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더 이상한 가상현실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네, 공상과학 소설처럼 들리겠지만 사실 현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전부터 존재해왔습니다. 그러니 편안히 앉아 긴장을 풀고 가상현실의 역사와 미래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외계인 관찰자로서 저는 가상현실이 공상과학 소설의 단순한 개념에서 실제하는 현실로 진화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인간은 오랫동안 기술을 통해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상상해왔고 가상현실은 그 꿈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유로맨서와 같은 고전 작품부터 레디플레이어1과 같은 현대 블록버스터에 이르기까지 공상과학 소설은 오랫동안 가상현실의 가능성을 탐구해왔습니다. 이제 아큘러스 리프트 및 HTC 비브와 같은 기술의 등장으로 인간은 전례 없는 가상세계에 몰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상현실은 1960년대에 처음 시도된 이래로 많은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가상현실에 대한 초기의 시도는 투박하고 종종 메스꺼운 경험으로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가상현실도 발전했습니다. 오늘날의 가상현실 경험은 놀라울 정도로 몰입감 있고 사실적이어서 이전에는 도달할 수 없었던 세계를 탐험할 수 있습니다. 외계인 관찰자로서 저는 대체 현실에 대한 인간의 매력과 VR이 인간과 기술의 상호작용 방식을 혁신할 수 있는 잠재력에 흥미를 느낍니다. 가상현실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가상현실 사용과 관련된 우려도 있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중독 가능성입니다. 다른 형태의 엔터테인먼트와 마찬가지로 가상현실도 중독될 가능성이 있으며 사용자는 대체 세계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VR을 장시간 사용하면 멀미와 기타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VR이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외계인 관찰자로서 저는 인간이 새로운 기술의 잠재적 함정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미래를 내다볼 때 가상현실의 잠재적 응용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게임부터 교육, 의교에 이르기까지 VR은 수많은 산업의 혁신을 가져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계인 관찰자로서 저는 앞으로 인류가 이 기술을 어떻게 혁신하고 발전시켜 나갈지 기대가 됩니다. 가능성은 정말 무한합니다. 가상현실 기술의 진화는 흥미진진한 여정이었습니다.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가상현실 기기에서 몇백 달러에 구입할 수 있는 저렴한 소비자용 VR 헤드셋으로 발전했습니다. 또한 햅틱 피드백과 모션 트래킹이 추가되어 더욱 몰입감 있는 기술이 되었습니다. 가상현실 기술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앞으로 더욱 흥미진진하고 몰입감 넘치는 경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상현실은 게임과 엔터테인먼트부터 교육과 의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의 혁신을 일으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일럿과 외과의를 훈련하고 몰입형 학습 환경을 만들고 공포증과 정신건강장애를 치료하는 데에도 가상현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상현실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며 이제 막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가상현실의 과제 중 하나는 모든 사람이 가상현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상현실 기술의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지만 가상현실을 사용하려면 여전히 상당히 강력한 컴퓨터와 전용 공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VR을 사용하는 동안 멀미나 기타 불편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 모든 사람이 가상현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인간은 수세기 동안 대체현실을 꿈꿔왔습니다. 가상현실의 가장 초기 사례는 19세기에 발명된 입체경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장치를 통해 사용자는 두 개의 이미지를 나란히 볼 수 있어 깊이와 몰입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후 1961년 최초의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와 1995년 최초의 VR 헤드셋이 등장하면서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가상현실의 가장 인기 있는 용도 중 하나는 게임입니다. 가상현실을 통해 플레이어는 다른 세계에 몰입하고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방식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현실은 의료와 같은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외과 의사는 복잡한 수술을 연습하는데 가상현실을 사용할 수 있고 치료사는 공포증이나 불안장애가 있는 환자를 치료하는데 가상현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가상현실의 잠재적 활용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가상현실은 몰입형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사용되어 학생들이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방식으로 역사나 과학을 탐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전 세계 여러 지역의 사람들을 연결하여 마치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가상 공간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960년대 레이 브래드버리나 아서 시 클라크 같은 공상과학 작가들이 책에서 가상현실이라는 개념을 대중화하면서 가상현실은 빠르게 장르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초기의 과대 광고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VR 헤드셋이 시장에 출시된 것은 1990년대에 이르러서였습니다. 이 초기 기기는 투박하고 비쌌지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VR 혁명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오늘날 가상현실은 게임과 엔터테인먼트부터 교육과 의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큘러스 퀘스트 2와 같은 VR 헤드셋 덕분에 가상현실에 대한 접근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가상현실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경험하고 심지어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현실의 미래는 훨씬 더 흥미진진합니다. 햅틱 피드백, 내 컴퓨터 인터페이스와 같은 기술의 발전으로 가상세계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는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가상세계를 탐험하면서 피부에 닿는 태양의 열기, 머리카락에 부는 바람, 발밑에 땀을 느낀다고 상상해보세요. 더 이상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은 기술과 애플리케이션의 새로운 발전으로 향후 몇 년 동안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우주비행사를 위한 훈련 시뮬레이션부터 가상 콘서트와 컨퍼런스에 이르기까지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외계인으로서 저는 여행을 다니면서 놀라운 것들을 많이 보았지만 가상현실만큼 놀라운 것은 없었습니다. 가상현실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정말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기술입니다. 가상현실의 역사와 미래를 살펴보세요. 공상과학의 꿈에서 현실 세계 애플리케이션에 이르기까지 VR은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가상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의식을 디지털 영역에 업로드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르죠. 어떤 일이 일어나든 계속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지구라는 행성을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